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는 오늘 5일 항소심에 참석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나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하지도 않은 일에 합의를 보라는 등 변호사가 할 얘기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변호인을 다른 변호인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2017년부터 4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성인이 돼 대학에 지나간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4월 1심 선고 당시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